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갈무리라는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곡을 약간 중급자 버전으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 줄 한 줄 제가 직접 불러드리고 또 어떻게 또 꾸미몸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지, 비브라토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같이 선생님과 함께 불러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갈무리 곡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불러봤는데요. 여기에서는 부점이라는 리듬이 있습니다. 빠밤 빠빔 빠밤 빰 빠바바바바바바바. 이 리듬을 살려주셔야 돼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이거 아니에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이 부점이라는 리듬을 꼭 잘 살려주셔야지 됩니다.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뒤에 보면 미파미 트릴 꾸밈음 있어요. 미파미 할 때 미에다가 텅긴 따 따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작게 부를 테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셋, 넷. 잘하셨습니다. 근데 약간 밋밋하죠. 여기다가 비브라토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많이 넣어주면 좋지만 어디다가만 넣어줄 거냐면 몰라 라에다가만 비브라토를 넣어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와와와와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다 이음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 이어 불러주셔야지 됩니다. 투투투투투투 이런 거 아니에요? 미미 할 때 그 뒤에 비 왜 이 러라는 부분에만 텅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줄 가볼게요. 여기까지 불러봤는데요. 여기에는 어떠한 운지가 있냐면 자, 도, 대체 할 때 솔샵 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찝어드립니다. 솔이랑 제일 가까운 여기 가까운 요 위치에 솔샵 위에 솔샵 솔이랑 가까이 있는 위치 요거 솔샵 요 놈을 솔이랑 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레도라 할 때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요렇게 도를 잡으시고 여기 옥타브 키 보시면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기 요거 얘를 도를 잡고 도레도 요거만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도레도 도레도시 도레도시 요즘 연습해놓으면 좋아요. 도레레레 요거 요 놈을 도를 잡고 도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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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꾸밈음을 쳐주시면 됩니다. 뒤에도 계속 나올 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연습해주세요. 자, 제가 작게 불러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셋, 넷. 자,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다가 비브라토는 어디다가 넣을 건가요? 몰라 에다가 좀 넣어주면 안전하게 넣으실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비브라토를 넣어줄 수가 있지만 사실은 박자가 한 박자가 이렇게 부점으로 됐을 경우에는 비브라토 넣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몰라 부분에만 확실하게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봤습니다. 자, 다음 줄 가볼게요. 자, 이렇게 불러봤는데요. 여기에서 미파미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어요. 미파미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앞에 어에다가 그렇게 쳐주시면 되시고, 서러운 마음 나도 할 때 서러운 마음 브레이크 해주셔야 돼요.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예요. 서러운 마음 나도 이렇게 박자 무너져 버리면 X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할 때 몰 앞에 시도시 시 잡고 여기 사이드 키 시도시 여기 밑에 라 잡고 라샵, 여기 라샵 키 있죠? 라샵 키 바로 위에가 또 도 키예요. 그래서 시를 잡고 얘를 눌러주면 도예요. 시도시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없는 멜로디가 들어가 있어요. 시도솔 이라는 꾸미몸이 있는데 애드립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그냥 살짝 좀 넣어준 그런 멜로디죠. 여기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몰라 둘 셋 따라란 몰라 따라란 약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브라토가 어디 들어갈까요? 도 비브라토. 서러운 마음에다가 좀 하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몰라에다가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작게 불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볼게요. 셋, 넷.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줄 가보도록 할게요. 랄랄라 미미미 솔라솔 요렇게 따라해 주셔야 돼요. 솔라솔 입으로 먼저 시작. 솔라솔 그 다음에 악기로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솔라솔 파 둘 셋 레미파 솔라솔파 엘레미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에 멜로디까지 박자 정확하게 지켜서 해주셔야 돼요. 자, 작게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작게 불고 선생님은 크게 따라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셋, 넷. 잘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작게 부른 이유는 크게 저를 따라해서 불러주시라는 겁니다. 저와 같이 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비브라토 어디다 넣을까요? 잊어야 하는 줄은 R, A에만 비브라토 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줄 가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파솔파 그쵸? 파솔파 어렵지 않아요? 그쵸? 요렇게 그 파솔파만 살짝만 넣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작게 불고 크게 따라서 같이 해볼게요. 셋, 넷. 요게 비브라토 어디 나요? 이제는 남인 줄도 알 아에다가 비브라토 넣어주십니다. 비브라토 넣어서 제가 불러볼게요.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줄 가볼게요. 넣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파샵솔이라는 악금이음이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몰라의 몰. 자, 이 솔 앞에 파샵솔, 파샵이라는 악금이음이 들어가는데 파샵 뭐죠? 우리 파랑 파는 요게 파고 파샵은 요게 파샵입니다. 요렇게 파샵, 파샵 소리예요. 투아, 투아. 파샵에다가 텅깅, 뒤에 솔은 텅깅하지 않고 뚜아, 파솔, 파솔. 따라해볼까요? 파솔, 파솔. 그 다음에 악기로 그쵸? 그 다음에 요거를 살려서 제가 작게 불 테니까 선생님 크게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볼게요. 셋, 넷. 잘하셨습니다. 요게 비브라토 어디 넣을 거예요? 몰, 라. 또 라에다가 비브라토 넣을 겁니다. 다른 부분은 다 슬로우로 편안하게 해주시면 돼요. 앞에도 마찬가지로 다 슬로우로 편안하게 연주해 주시고요. 붓점 리듬 살려주셔야 돼요. 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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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런 리듬. 다디디디디디디디디 이런 리듬을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자, 몰, 라에다가 비브라토 넣어서 제가 해볼게요. 잘 따라오셨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줄 가볼게요. 여기에는 끄미몸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끄미몸, 트릴 끄미몸, 빠라밤, 라시라, 라시라 이런 끄미몸 들어가고 맨 뒤쪽에는 레샤미, 레샤미 악끄미몸 들어가는데 우리가 라시라, 라시라 이거 어렵지 않죠? 라시라, 라시라 입으로 라시라 시작 라시라 하고 그 다음에 악기로 넣어주신 다음에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레샴미 꾸미몸 빠람 레샴미 레샴미 입으로 먼저 따라해볼게요. 셋, 넷. 레샴미 레샴미 그 다음에 악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레샵 운지 뭐예요? 레 요 도키 위에 있는 놈 레랑 레샵 같이 눌러주면 레샵입니다. 레샴미 레샴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게 불고 선생님이 직접 한번 크게 저를 따라서 해보시면 좋으시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잘하셨나요? 자, 여기에다가는 비브라토 어디 넣을 거예요? 잔, 아에다가 비브라토 넣을 거고 이러는 내가 정말 싫, 어에다가 비브라토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자, 음들이 동일한 음들이 나오잖아요. 동일한 음들이 나올 때는 텅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동일한 음이 아닌 곳에는 텅깅을 하지 않는 것이 연주곡이 흐름에도 크게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따라 해주시면 굉장히 배우기 쉬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줄 가보도록 할게요.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붓점 사이에 꾸미몸이 들어가 있는 곳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악꾸미몸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자,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할 때 앞에 이 앞에 파샵솔 앞에서 했죠. 요거 쳐주시고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예요. 미워에 레샴미 우리 아까 레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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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바로 배웠죠. 근데 이게 부점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앞에 음을 조금 길게 해주시고 약간 브레이크하고 들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요. 입으로 먼저 해볼까요? 파 레샤미 시작. 파 레샤미 시작. 파 레샤미.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야지 됩니다. 마찬가지로 레샵에다가는 텅깅 땅 넣어주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 똑같아요. 제가 작게 불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셋, 넷. 잘하셨습니다. 여기는 비브라토 어디 들어가요? 아시죠? 미, 워, 워에다가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다른 부분은 비브라토 안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비브라토 넣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자, 다음 줄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트릴 끄밈음이 들어가 있는데 3연음 안에 트릴 끄밈음도 들어가 있고 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랑 입으로 먼저 따라하고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앞에 미파미, 미파미레, 미파미레 앞에 우리 계속 해왔던 거죠? 미파미레 입으로 시작. 미파미레. 오케이. 그 다음에 악기로 해볼게요. 시작.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미미미미미미미레 시도 시도시라. 요거 어떻게 하냐면요, 저 따라 해볼게요. 셋넷원 미미미레 시도 시도시라. 시도 시도시라. 시도 시도시라. 시도 시도시라. 시도 시도시라. 이렇게 입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손이 되지. 그냥 갖다 불면 막 이상해. 막 애들이 불러요. 막 예. 미미미레 시도 시도시라. 약간 브레이크 줘도 됩니다. 자, 제가 작게 불 테니까 여러분들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셋, 넷.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비브라토 어디 넣어야 돼요? 야, 지, 지에다가 야지, 지에다가 비브라토 많이 주시고 오늘도 사랑, 갈무리에다가 넣어주는데 조금 더 넣어본다 그럼 오늘도 사랑, 랑에다가도 좀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좋고요. 갈무리에다가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넣어서 한번 연주해볼게요. 마지막 박자는 꽉 채워서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걸 따라서 연주를 하셨다면, 자, 초급자인 나도 지금 바로 갈무리만큼은 중급자 연주 실력을 지금 얻으신 겁니다. 자, 이 갈무리라는 이 악보 제가 지금 어떤 걸 강의를 하는 거냐면 나훈아 애들이 막보집이라는 제가 책을 냈습니다. 35곡이 들어가져 있는 곡이고요. 갈무리를 포함해서 35곡에 이렇게 애들이 이런 것들이 다 그려져 있는 곡들이 35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악보집을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셔서 또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주신다면 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응원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한 권씩 구매를 해주셔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걸 꼭 사지 않으셔도 이렇게 종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체크하면서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것도 대단히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따봉 넣어주시고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꼭 좀 눌러주시고 댓글에도 응원의 메시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